김아입니다. 또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오늘 먹방은 메밀 냉소밥. 면은 이렇게 미리 삶아놨고요. 국물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여러분 요즘 편의점 가면은 라면처럼 이렇게 소바가 파는 거 알아요? 이게 풀무원에서 나온 갓쯔오 메밀 냉소바라는 건데요. 이게 저번에 한번 제가 소바를 먹고 싶은데, 솔직히 소바 시켜 먹으면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트 갔다가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먹방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먹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GS25 마트에서 사온 오징어 순대. 가격은 7,900원. 그리고 오른쪽은 떡갈비 스테이크. 이거는 두 개에 5,000원인데 4,980원인가? 하나는 먹고 하나는 지금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을 겁니다. 면은 이게 몇 봉지냐고요? 세 봉지 맞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방송 준비하면서 물을 안 가져왔거든. 이거 한 모금만 마실게요. 맛있어. 국물이 가스도 너무 맛있어. 아니, 저는 가끔 초밥 뷔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음료수를 따로 안 먹고 이렇게 메밀 소바 육수 갖다가 이렇게 마시면서 초밥 먹거든요. 쇠젓가락 쓰면 유튜브 시어머니들이 총출동할 텐데 하시는데, 저 유튜브 시어머니라는 단어 이제 안 쓰려고요.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 쇠젓가락도 괜찮죠? 왜냐면 우리 생방도 그렇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이랬는데 나중에 구독자 10,000, 구독자 애칭 정할 때막 시어머니 많이 나오고 할지. 애칭으로 해달라면서. 이거 오징어 순대. 이 안에 이렇게 당면이랑 야채가 가득해요. 맛있겠죠? 마트에서 산 거예요. 저희 집 앞에 GS 슈퍼마켓이라고 마트 큰게 있거든요. 사실은 소바랑 초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초밥이 세일을 안 해가지고 좀 가격이 비쌌어. 그래서 오징어 순대랑 떡갈비 스테이크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희은 언니는 4월달엔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5월달에 컴백하실 거예요. 실하다, 실해. 어쩜 이리 실하니? 크고 아름다워. 언니가 알지? 우리 돼지들은 할 때가 제일 재밌다면서? 알지? 느낌 아니까. 엄청 커. 제가 또 속초 출신이잖아요. 고향은 서울인데 어릴 때 속초에서 오랜 기간 살았잖아요. 그때 한창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속초에서 특산품을 만들려고
원래 속초에 방건조 오징어가 유명하긴 한데, 이렇게 막 그때 속초 해수욕장도 아는 사람들만 오고 그렇게 유명할 때가 아니었어. 그래서 오징어로 뭘 만들면 좋을까 막 사람들이 응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첨된 게 오징어 순대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오징어를 막 튀기기도 하고 순대도 만들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었거든요. 속초시에서.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투표한 게 오징어 순대예요. 언니 저도 속초를 가봤는데 닭강정이 왜 이렇게 유명해 하시는데, 속초 닭강정이 원래 속초 중앙시장에 가마솥에 튀겨가지고 양념 버무려주던 닭강정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판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시장 나오면 닭강정 먹고 그랬거든. 근데 가마솥에 치킨을 튀기잖아? 틀려. 닭을 튀기면 확실히 맛이 틀려. 그래서 속초 닭강정이 맛있는 이유가 가마솥에 튀겨서 그래. 그냥 튀긴 게 아니고 큰 가마솥에 튀기면은 무슨 열 보존율이 틀리다고 하더라고. 멜론 밀크님 어서와. 아, 제 사소함이요? 저희 방송국 가시면 있어요. 방송국 공지사항에 가시면 제 사소함 주소랑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연락은 안 돼요. 그게 편지나 택배 받는 그런 용도의 전화번호여가지고 연락은 안 되는 번호예요. 못 본 사이에 살이 많이 찌셨다고요? 저 요즘 빠지고 있는데요? 안 본 지 1년 넘은 거 아니에요? 살찐 지 1년째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우리 팬들은 지금 나한테 살 빠졌다고 난린데? 어머! 김아영이 비키니 입겠다면서 올 여름에. 난리. 꼭 오랜만에 온 것들을 눈치없게 저렇게 얘기하죠. 지사는 생각 안 하고. 최재한 방송에 언니밖에 안 남았어. 언니는 가슴하고 뭔 소리야? 트랜스젠더 방송 많이 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트랜스젠더들 많아졌는데? 이거 마트에서 산 거예요. 언니는 면을 안 끊어 먹어서 좋아요 하는데, 제가 면을 끊어 먹을 때가 있긴 있어요. 아플 때. 면을 이렇게 쭉쭉 빨 힘이 없을 때, 알지? 거의 1년에 한 번 그럴까 말까? 아플 때는 저도 면을 끊어 먹어요. 너무 아파서 몸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빨지 못할 때. 그럴 때 아니면, 그럼요. 면은 빨아야 맛있지. 짱이님 먹방에 집중해주세요. 타비제이 발언은 삼가해주시고요. 언니 골뱅이 비빔국수 만들어 먹을 때 봤었다면서. 제가 한창 요리 먹방 할 때, 그쵸? 쿡먹방, 쿡방 할 때 시청자가 제일 많았죠, 사실은. 맞아요. 그때는 막 300명, 500명 보고 그랬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사 가서 집이 좀 쿡방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쿡방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타비바란 한 새끼 강퇴 좀 해줘요. 눈치 없는 새끼. 맨 적 없구나. 책임져야지. 아니, SBS 가서 MBC 얘기하니, 너는? 참,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대가리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어? 이 맛있는, 오징어 순대 먹는데, 감히. 삼겹살에 케첩 찍어 먹는 창수지 아닌가 했는데, 그때, 우리 팬 중에서, 누가, 케첩 찍어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긴 하더라. 근데 난 개인적으로 삼겹살은, 쌈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쌈장이 없으면 케첩 먹을 수도 있지만, 케첩이랑 삼겹살을 먹으면 뭔가 소세지를 먹는 느낌이랄까? 느낌적인 느낌? 어머, 영어 VH112님께서 존나 깝치나요? 여름놈이 쌍놈이 새끼가. 감히 어따 대고 욕지거리를 혼달라고. 아, 스트레스 풀려. 역시 책임이 답이네요, 그치? 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저는 강퇴는 따로 없고요. 책은 무한 책은 아직 책임이 풀렸다고 생각할 때 다시 책임. 얘가 이제는 잊어먹었겠지 하고 또 책임을 안줄때 다시 책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책임. 아니야, 이렇게 계속 해주면, 책임 주면 돼. 보이시죠, 여러분? 영원한 책임. 계속 책임. 알지? 이렇게 보이면 또 책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무한 책임. 그럼. 손가락 함부로 돌리는 것들은 아주 그냥 계속 버텨봐. 어차피 네 데이터 나가지 내 데이터 나가니? 언니 저런 말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저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치 공격적인 말은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해요. 소바 3개. 아니, 내가 사실은 2개를 끌려고 했는데, 이게, 양이 되게 작더라고. 근데, 이 가스오 국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 진짜. 오늘 첫 끼가 왔는데, 아니, 두 번째. 아침에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웃긴 거는 펜갈비 됐다는 게더 웃기지 않아, 그치? 보통 펜갈비 안된 애들이 저렇는데, 펜갈비 돼 있는 애들이. 인신공격하고 욕하는 건나 처음 봤어, 오늘. 아우, 시원해.
저희 오징어 순대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뭐 어머 머리부터 먹을게요. 머리에 뼈가 있구나. 언니, 저는 오히려 속초 가서 먹은 아바인 순대를 실망했다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계란물을 안 입히는데 요즘은 계란물을 입혀서 부침개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가 막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아바인 순대 맛있는데? 맛있어. 남자 어서 오고. 계란물 입혀서 실망했어요. 또 다 식은 거 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죄송한데, 렌즈에, 1분만 데펴주세요 하시면 다 데펴주세요. 바쁘셔서 그랬나 보다. 맛있어. 하이님 앞에 테이블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요? 좀 더 넓게?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줘? 잘 보이지 않아요? 명태순대라는 것도 팔더라고요. 아, 글쎄 명태순대 안 먹어봤어. 근데 대포왕이 그거 팔더라. 무슨 게 튀김인가? 게다리 튀김인가? 꽃게 있죠. 꽃게 튀김이 팔더라고. 그건 좀 맛있더라. 답답해 보이신다고요? 그래요? 저 원래 사실 이렇게 먹방이에요. 음식도 잘 보이게. 그래요? 의견을 또 주셨으니까 또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순대 안 비려고 했는데 오징어 비려? 나 태어나서 오징어 비린 걸 또 처음 들어보네. 오징어 말린 거는 비릴 수 있는데 삶은 오징어는 비리지가 않잖아. 카메라 위치가 위에 달려서 음식이 작아 보이네요. 아, 그래요? 근데 난 또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음식이 이 앞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음식은 1인분인데 3인분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음식이 작아 보인다고 하시니 음식을 너무 크게 보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음식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도 별로더라고요. 그 약간 사기 같잖아, 그죠? 1인분인데 3인분처럼 보이고. 뿌리고파님 어서와요. 우리 따기부원합주님 어서와요. 우리 멜로밍크님께서 너에게로 50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처먹는다면서? 너에게로 50부 땡큐, 고마워요, 멜론밀크님. 저는 음식을 너무 또 크게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과대 광고 같은 느낌? 대신 초반에 제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딱 좋은 거지. 이렇게 막 카메라 너무 앞에 음식을 갖다 대는 것도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서, 왜냐면 저도 먹방을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숙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방법이긴 한데, 전또 그게 또 별로더라고요. 우리 푸리구파님께서 맛있게만 먹어주신다면 다 좋다면서, 특히 언니 복숭아 먹방은 30번 봤다면서. 아, 고맙습니다. 김아이 복숭아 먹방은 30번 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광고 스킵 안 하고 보셨죠? 고맙습니다. 안 하셨을 거야, 그럼. 유튜버에게 광고가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하도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해서. 아, 광고가 이제 나왔다가 5초 5432 안에 스킵을 안 하면 그 광고를 봐주시면 유튜버들에게 일정 금액의 광고료가 지급돼요. 사실 유튜버분들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기업이랑 같이 뭐 협찬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그 수익으로 여러분에게 뭐 리뷰하는 거나 뭐 설명하는 것에 물건을 사고 하거든요. 맞아요. 광고와 추천 좋아하는 기본이죠. 역시. 마레모의 스킵이라는 역시. 아우, 시원해. 역시 우리 또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랑 구독해주신 분들은 센스가 있어요. 한마디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내일 저녁 메뉴는 저거래. 메밀만 그래도 우리 집 채소 씻는 그릇이에요, 진짜? 나는 여기에다가 국수나 면, 아니면은 뭐 튀김 같은 거, 튀길 때 밀가루나 반죽 여기에다거든. 그래서 이 그릇은 되게 정말 활용도도 좋고 잘 쓰는 그릇이에요. 스테인리스.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한반개 정도 면 분량이 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두개 반이 딱이야. 세 개는 너무 부담스러워. 다음 먹방은